안녕하세요. 솔라시 또 솔라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떡볶이 브랜드 알아맞추기 신호를 준비했어요. 예! 네, 제가 떡볶이 또 매니아로서 떡볶이 또 굉장히 좋아한다고 정말 입방정을 많이 떨었었는데 오늘은 제가 과연 정말 떡볶이를 러브하는지 알아보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이렇게 다섯 개의 떡볶이 브랜드별로 이렇게 있어요. 저는 사실 몰라요. 오늘 제가 또 떡볶이 메이크업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떡볶이 메이크업 떡메. 자, 이제 떡볶이 메이크업도 했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떡볶이 메이크업을 시작해볼... 아니, 떡볶이 메이크업을... 떡볶이 브랜드 알아맞추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뚜루룽. 1번 떡볶이는 요래 생겼네요. 일단 스멜 1번. 아이노 알아요. 저는 1번 어딘지 알아요. 왜냐면 냄새를 맡고 전 알았어요. 같이 떡볶이 먹을래? 자, 2번. 2번 떡볶이. 2번 나 아는데? 2번 알아요. 1번은 후추가 좀 후추 맛이 많이 났어. 근데 2번은 떡이 좀 가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가는데 브랜드 알거든요. 오케이. 이 정도면은 2번은 알 것 같아요. 2번도. 3번. 오오. 치즈 떡볶이. 아이노. 근데 3번도 I know. You know? You know? I know. 4번. 뭐야, 이거 차돌박이야? 살짝 혀를 흥미롭게 하는데? 아, 이거 알 것 같아, 나. 이거 떡이, 와, 씨. 지렁인 줄. 떡이, 떡 보세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 떡 알아요, 저. 근데 저는 이거를 많이 안 먹어봤고 한 번 시켜 먹어본 적이 있어요, 이거를. 약간 김치 먹는 기분? 일단 얘는 한 입만 더 먹고. 자, 5번. 마지막이에요, 5번. 이 비주얼 꽤나 낯익어요. 아, 알았다. 알았다. So hot, so hot. 힌트예요. So hot. 제가 먹어봤는데 저는 알겠어요. 와, 내가 이렇게 떡볶이 러버였나? 이게 한 입 먹고 바로 하네. 1번은 일단 진해. 그러니까 색깔 자체도 되게 진해요. 진하고 후추 맛이 많이 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후추 맛이 많이 나. 일단 되게 매워요, 그리고. 근데 또 땡겨. 그 매운데 땡기는 맛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를 신떡볶이 신떡볶이. 그리고 2번은 제가 요즘에 되게 좋아하는 떡볶이예요. 바로 되게 달아요. 달고 떡이 얇아요. 그런 또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가 떡이 아닌가. 후회하고 있나는 응급실이 생각나네요. 그 노래 참 많이 불렀었는데 하여튼 저는 그 떡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3번, 얘는 일단 치즈가, 근데 얘는 치즈가 굳어. 그런 또 단점이 있어. 얘는 굳는데 또 묘하게 계속 먹게 되는 또 그런 매력이 있어서 뭐 많은 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또 떡볶이인데 엽기토끼 떡볶이가 아닌가. 저도 이제 스케줄 하거나 일할 때 엽기토끼 떡볶이를 정말 많이 먹거든요. 많이 먹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잘 알고 익숙한 맛이에요. 그래서 엽기토끼 떡볶이가 아닌가 싶고, 4번이랑 5번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근데 4번은 약간 동질감이 있는 떡볶이에요, 저랑. 왜냐? 그러니까 얘는 일단 떡이 아까 막 가래떡처럼 길고 차돌박이가 들어있어요. 굉장한 메리트예요, 그거는. 근데 제가 먹었던 건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용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용떡이라고 있었어요. YONG 떡이라는 떡이 있는데 그 떡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들어요. 제 짐작. 그리고 마지막 5번. 자, 얘는 일단 색깔이 되게 고추장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 색. 근데 얘는 유일하게 메추리알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한 메리트예요. 그리고 얘는 떡이 짧아. 짤뚱해. 짧고 굵어. 마치 내 손처럼. 그래서 얘는 제가 봤을 때 5번은 상어 떡볶이가 아닌가 싶거든요. 상어 떡볶이. 일단 짐작은 이렇게 하는데 일단 여기서 맞춘 게 있나요? 있어요? 못 맞춘 것도 있나요? 못 맞춘 거 있어요? Why? Really? 아닌데? 아, 왠지 이거야. 왠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좀 낯설어. 나 얘 좀 낯설어. 내 떡볶이 좋아. 내 떡볶이 러버인데 얘 좀 낯선 떡볶이야. 아, 얘인 거 같은데 왠지. 어쨌든 자, 1번 신땡 떡볶이 맞나요? 네, 자, 2번 응떡 맞나요? 자, 3번 제가 생각하는 엽기토끼 떡볶이 엽토떡 맞나요? 이야! 자, 4번 얘는 좀 저도 헷갈리긴 해요. 근데 나와 같은 YONG 용떡 맞나요? 아, 왜 아니지? 얘 뭔 떡이야? 나도 얘 낯설어. 나도 얘가 낯설어요. 저도. 아, 얘 뭔 떡인지 모르겠네. 자, 5번 마지막. 제가 생각하는 상어 떡볶이 맞나요? 아니에요? 배신감. 뭐지? 아, 어머. 대리엔 더럴 떡볶이. 대리엔 더럴 떡볶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지? 뭐야? 혹시 감탄사 나오는 떡볶이 맞죠? 아니에요? 아, 얘 뭐야? 얘 무슨 떡이야? 알았다. 미안하다. 편의점 떡볶이 아니에요? 얘 낯선데? 얘 뭐지? 포장마차 떡볶이? 까치산엽 떡볶이 아니에요? 우리 집 앞 떡볶이. 근데 얘 비주얼이 약간 상어인데? 얘 상어인데? 아니에요? 마녀 떡볶이. 뭐야? 낯선데 나 얘? 아, 얘도 낯설어. 나 얘 낯설어. 얘 모르는 떡볶이에요, 내가. 얘는 차돌박이가 들어있는데. 아, 저 여기를 안 먹어봤어요, 제가 아직. 저 안 먹어봐서. 낯설었어. 네, 어쨌든 제가 지금 이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맞추고 두 개를 틀렸어요. 근데 어쨌든 과반수 이상을 맞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 한 60% 정도는 떡볶이를 러브한다는 또 러브한다고 볼 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제가 비록 떡볶이를 러브하는 게 60%밖에 안 나타났지만 저는 정말 떡볶이를 러브하거든요. 다음번에는 또 제가 굉장한 시도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너를 가진 사람 나밖에 없는데 제발 나를 떠나가지 마. 200만 이벤트 2탄!